이번에는 아두이노용 MP3 하고 웨이브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얘는 약간 좀 연결이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보통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연결하는 방법이 GND, VCC, TX, RX. 그러면 그러니까 TX, RX니까 이제 시리얼 통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 시리얼 통신은 TX는 RX, RX는 TX에 연결하는데 얘는 RX는 RX끼리, TX는 네, TX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스피커가 이제 꽂혀 있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미니 SD카드에다가 음악이나 혹은 웨이브를 넣어놔야 됩니다. 지금 체온을 재주는 그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체온에 관계된 그 음성을 지금 여기 다운시켜 놨거든요. 자, 코드를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이제 메가보드 쪽에 다 몰려 있어요. 네. 메가보드 쪽에 몰려 있는데 아두이노에 메가보드 쪽에 쫙 몰려 있습니다. 네, 쭉 여기 다 몰려 있는데 여기 기본적인 게 MP3 플레이 웨이브랑 볼륨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멈추고 플레이하고 스탑하고 볼륨을 올리고 네, 볼륨을 낮추고 그 다음에 다음 노래를 틀고 그저 노래를 틀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코드들이 있는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그 SD 카드에 첫 번째 그 음성의 웨이브나 MP3를 이제 플레이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륨은 30까지만 되는데 지금 제가 100을 일부러 넣어놨어요. 체온을 적어주세요. 굉장히 큰 소리가 나죠?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넥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안녕하세요. 체온을 재주세요. 그 다음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판에 두 발을 올려주세요. 세 번째. 삐소리가 날 때까지 이마를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저희 볼륨 다운이 있습니다. 볼륨 다운을 누르면 볼륨이 작아지겠죠? 네. 자, 누른 다음에 체온을 네, 적어주세요. 볼륨이 좀 줄어들죠. 그 다음에 플레이 되는 것도 중간에 멈출 수가 있어요. 이거 짧아서 뭐 멈추는 게 의미가 없기는 한데요. 근데 이런 코드들이 다 업로드가 또 됩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네, 아두이노 프로그램하고 결합이 되면 아두이노 프로그램 블록과 결합이 되면 네, 업로드가 되는데 네, 이제 업로드 코드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업로드도 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아두이노 MP3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